공연 기획자로서 국제 교류에 대해서 조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 요새 아시아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콩과 싱가포르 그리고 대만에서 직접 활동하고 계신 분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국제 교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또래 프로듀서 분들과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. 공연계도 당연히 다른 분야들처럼 글로벌해지고 그 글로벌 트렌드를 빨리 캐치해서 관객들한테 점점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래서 이번 교육이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고요. 지금은 아직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지만 저희가 서로 만나고 교류를 지속하고 서로가 가진 고민들이나 정보들을 공유하면 나중에 정말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넥스트 사업이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네트워킹하고 서로의 경험들을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고요. 뭐 에딘버러 프린지에 가서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인터내셔널 마켓에 분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팁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. 그분들하고 많은 이야기와 만남과 그다음에 공간을 이렇게 알아보는 과정들이 너무 즐거웠고 저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. 특히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획 프로젝트를 또 구현해가지고 그 작가들과 한국 작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또 시간을 가지게 된 게 참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을 하고요. 앞으로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과 또 좋은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파견이 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봤더니 역시 이제 모든 일이 다르잖아요.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. 근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처음으로 작은 사회 같은 경험을 하는데 되게 인간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사회성 그리고 이 업무하는 것까지 되게 많은 배움을 얻었던 것 같아요. 나랑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힘이거든요.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나를 찾아가는 거를 정립을 한다면 자기가 뭘 좋아하고 어떤 일을 잘하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I think it's actually very important to have programs that can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the next generation. But I think more importantly, it's also for them to discover peer-to-peer support and peer-to-peer encouragement because soon it will be their world, you know, so they have to really find their own ways to work and to collaborate with one another.